위한 귀농자를 위한 체리 재배했으니까 야 이게 귀농자들 체리 재배 이거 제가 막 이거 해왔거든요. 대목은 어떻고 품종은 어떻고 그런데 이건 다 하려면 힘들어. 그래서 가장 짧게 요거만 요거는 좀 알고 가야 돼요. 품종별로 특성이 틀리거든. 이거 컬러가 제대로 안 나오네. 컬러 이게 노랗게 나와야 되거든. 거기다 여러분 컬러로 돼 있죠 복사는. 예. 이게 이제 노란색, 노라면서 빨간색으로 연육종. 요거는 흑자색으로 정육종이라고 그러는데, 자 여러분들이 밭에 재배할 때 이 연육종은 연육종이 단점이 있어요. 연육종이 맛도 좋고 다 좋아요. 잘 열리고 재배하기도 겁나 편해. 근데 알이 이제 너무 많이 열리니까 알이 좀 작아. 그래서 알을 좀 솎아줘야 되는데 얘는 절대로 수확해서 저장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무조건 팔아야 돼. 바로 팔든지 그냥 상어나 나왔다 팔든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. 저장고에만 안 들어갑니다. 저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버려버립니다. 만약에 저장고에 넣었다가 택배를 보냈다 그럼 다 큰일 나요. 그게 연육종의 특징이에요. 안 넣으면 며칠까지 보관? 안 넣으면은 나도 그걸 뭐 안 해봐서 모르지. 그렇게까지 나는 안 해. 그래서 나머지 다 비워버렸어요. 이 품종은 다 비워버렸어요. 저는 흑자색으로만 나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갑니다. 맛은 좋은데. 예, 맛은 좋고 좀 물러요. 예, 그런 단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 품종을 했다 그러면 체험용 아니면 직거래용 그 자리에서만 파는 거 택배도 안 됩니다. 그렇게 하셔야 돼요.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노란 거 길리시면 되고 여기 그래서 이거 나왔잖아요.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사가지니까 적과나 정례를 해야 된다. 네. 어떻게 적과요? 해요. 하는 사람도 있어. 자 수확 후 절대 저장고 넣으면 안 된다. 자 택배도 특별하게 아주 막 신경을 엄청 써야 돼. 그냥 흑자색은 그냥 팩에다 그냥 500g 팩에다 담아서 그냥 종이박스에 담아서 보내면 돼요. 나는 그런 거 버리거든. 그래서 아무 크림 안 들어와요. 네. 근데 얘는 안 돼. 얘는 절대 안 돼. 얘는 또 그럼 비가림은 또 안 돼. 그래서 비가림은 꼭 해야 돼. 이거 하시는 분들은 비가림이 필수라고 그래요. 비가림이. 네. 비가림이 필수라고 해갖고 하우스 재배한다는 분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해야 하는 게 좋아. 그래서 수확 시기에 절대 비 맞으면 안 돼. 예. 네.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 펴내고 이거 심었어요. 지금 이걸로 갱신 중이었어, 전부. 전부 이 품종으로. 흑자색 품종으로. 근데 얘는 그 연육종 노란 거는 거의 맛이 비슷비슷하고 다 맛있어요. 근데 이 흑자색은 품종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. 어떤 놈은 정말 맛있는데, 어떤 놈은 뒤에 이렇게 맛이 없고, 어떤 놈은 야 이거 괜찮다 싶었는데 그 옆에 거 먹으면 더 맛있는 게 있고 예, 품종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잘 골라서 심으셔야 돼요. 잘 골라서 체리는 품종을 잘 골라야지 묘목을 예, 품종을 잘 골라야 돼.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약에 체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체리를 따먹어 보시는 게 나아요. 돈 내고 들어가서 나 2만원어치 내가 맛을 볼 테니까 2만원 내고 30분 동안 이 품종 가서 내가 좀 따먹어 볼게요 해가지고 먹어보시면 나아요. 체리밭에 들어가도 돈 다 받습니다. 네. 왜냐? 지나가서 하나씩 따먹거든. 따먹지 마라 해도 네. 언제 따먹었는지도 몰라. 네. 네.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재배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돼요. 왜냐? 품종마다 재배하는 방법이 다 달라. 어떤 거는 결과지가 잘 나오고 어떤 거는 결과지가 아예 안 나오고 또 어떤 거는 축축 처지는 품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바닥 쓰는 품종도 있고 그 품종으로 다 틀려요. 그래서 여러분으로 조금 공부하고 심으면 체리는 그것만 알고 나서 심으면 정말 체리처럼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거죠. 그것만 알면 그걸 모르고 왜 체리가 재배가 어렵다 하냐? 그걸 모르고 우리 집에다 열 품종 심어놓고 열 품종을 똑같이 선정해버려.
명마다 전쟁하는 방법이 다르는데, 왜냐? 그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. 근데 똑같이 전쟁해보니까 어떤 놈 열리고 어떤 놈 안 열리고, 여러 놈 안 열리고, 여러 놈 몇 개밖에 안 열리고,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거든, 체리는. 그래서 체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품종별로 그 특성을 잘 모르고 무조건 심어놓고 똑같이 전쟁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니까 안 돼. 체리는. 그렇죠. 똑같이 품종을 심어야 돼. 이렇게 천평 심는다 그러면은 한 품종에다 순서만 맞춰가지고 딱 심으면 돼요. 그러면은 다른 품종은 내가 관리할 줄 몰라. 자, 순서를 그냥 놔둬버려도 돼. 안 따버리면 돼. 안 따버리면 되지. 그러고 놔둬버려도 돼. 내가 주력 품종만 죽어라고 한 5년 제대하면은 내가 다 관리할 줄 알아. 그래서 한 품종만 심어라, 한 품종만 심어라 그러고. 그렇게 하면 돼요, 체리는. 그래서, 여기 봐봐요. 결과지가 잘 나오는 품종, 나오지 않는 품종, 직립형 품종, 축 처지는 품종, 중간형 품종, 외성인 품종, 다 틀려. 그 다음에 열매가 단단한 품종, 부드러운 품종, 다 틀려. 이 흑자사전. 그래서 품종 특성을 잘 알고 재배해야 되는데, 그거를 모르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똑같이 재배하다 보니까, 그리고 그들 기존에, 우리나라는 이 연육 쪽만 전부 다 재배를 했었어. 모든 박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농가들 다 이것만 재배하다 보니까 이거의 기준으로 삼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돼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잘 안 된다 했고 실패를 많이 했고 체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체리는 이 중간은 여러분 다 빼먹어도 돼. 여러분들 이따가 여기 다시 이제 여기서 갈 거니까 자. 봐요. 막 품종도 있고 어떻게 심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이거 다 나오는데 이걸 이따가 하고 자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면 돼. 요거 알면 오늘 이제 집에 가도 돼요.